빨간 버스 여행의 쉬운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빨간 버스 여행의 게임 방법 중에는 원래는 본 게임에는 이런 회전판을 사용하는데요. 회전판을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주위에서 1부터 3까지 그려진 숫자 주사위나 아니면 점이 1부터 3까지만 그려진 주사위 또는 만드셔도 됩니다. 이런 주사위 하나를 준비를 해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자기 버스 한 대씩을 받고 주사위를 던지는데 가운데에는 버스에 태워야 할 승객 카드를 이렇게 다 펼쳐놔 주시고요. 자신의 차례에 이렇게 주사위를 하나 던집니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고 해당하는 숫자 2가 나왔으면은 두 번째 두 명이 같이 타는 요 버스 요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된 버스 카드를 두 개를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위를 던져서 칸을 채워가는데 한 사람씩 자신의 차례에 버스를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렇게 해서 자신의 버스를 먼저 이제 나온 숫자대로 다 채워서 가는데 마지막 이 사람은 두 칸이 남았는데 주사위를 던져서 만약에 2가 나왔으면 뭐두 칸을 채우면 되겠지만 만약에 3이 나왔을 경우에는 뭐셋 중에 두 개만 채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칸수보다 많이 남아 있다면 이 사람은 이때는 한번 쉬고 다음 수 여기에 꼭 맞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신의 버스 요 칸을 먼저 다 채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